코로나19로 유통시장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백화점은 자존심을 굽히고 배달을 늘린 데 이어 이제는 고객을 끌기 위해 미술관을 매장 안으로 들여왔습니다. 김지아 기자입니다. 한 백화점의 매장 한 곳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. 신진 작가들의 작품부터 이우환, 김환기,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도 곳곳에 걸렸습니다. 한 점 정도 꼭 소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작품들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다른 매장 한켠에는 어린이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집에서 혼자 그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리니까 좀 대회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아요. 매장 곳곳에 숨겨진 작품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체험도 있습니다.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온라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면서 백화점과 아울렛 등 오프라인 유통가는 아예 매장에 미술관까지 차려 고객 끌어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층별로 이제 예술 작품들을 배치해서 문화하고 예술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좀 드리고자. 올 상반기 국내 유통사 3사의 영업이익은 377억 원.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.7%나 급감했습니다. 기존 영업 방식의 틀을 깨고 체험 전략을 내세워 생존에 힘쓰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자입니다.